자, 이지용 씨. 이지용 씨 오늘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왁스의 네. 첫 무대 어땠습니까? 락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락에서 까져 있고 뭐 이런 거 트로트도 아니겠죠. 네. 예. 근데 저 오늘 첫 출연이잖아요. 네. 네. 어떤 노래가 걸릴지 모르니까 미리 다섯 곡을 다 편곡을 했었어요. 제 바보같이. 아, 그게 왜 바보 같은 겁니까? 시간이 많으신 거죠. 스트레스 많이 없으신 거죠. 여유가 있으신 거죠. 여유가 있으신 거죠. 제가 편곡을 했을 때는 룸바 리듬으로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과연 튈까? 사람들이 네.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락 편곡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노래는요. 네. 야, 룸바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요? 어떻게 잠깐 나 혼자면 어때요? 별론데요? 아, 왜 좋은데요? 엠블랙은 너나 좋아해 나노 좋아해라는 노래인데요. 이 곡은 이정 씨 같았으면 어떻게 편곡했을 것 같아요? 제가 이거를 편곡을 했을 때 락으로 편곡을 했었어요. 어, 정말요? 예전에 현재일 수도 있고 문희준 씨가 잘하는 그런 기타 사운드 정말 강렬한 사운드 있잖아요. 네. 무거운. 아,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. 열심히 좋아했던 지금 이 친구를 잘하고 지금 락 버려가지고 지금 되게 분위기 좋아졌어요. 제 목소리랑 또 제가 그 소화가 안 돼서 막 그러니까 노브레인이나 문희준 씨가 하는 것처럼 하는 샤우팅이나 그롤링이 안 돼요. 죄송한데 죄송한데 제 이름 빼고 생각했어요. 그러면서 이러다 또 욕먹어. 저 50까지 욕먹어야 되거든요. 네. 어? 저희 지원사격 빵꾸덕구입니다. 지원사 시스타의 소유입니다. 편집 오늘은 특별히 또 엠블랙과 시스타의 소유 양이 함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! 아, 두렵이요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엠블랙의 승우 미래입니다. 네, 저희 네, 또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동현 형님이 비밀을 말해주셨어요. 그래서 비밀이 없어졌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앞부분부터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준비해봤으니까요.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덕 선생님의 너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다시 승우 씨가 피아노 위에. 승우 씨가 금방 잘 칩니다. 네. 너 때문에 백만 탈방자가 되는 중이야.
잊어지리 외로움은 다 잊게 세상에 말할게 너는 사랑으로 치료한다고 외칠게 다 봤잖아 너의 사랑 눈물 평생 그 책임지는 너의 아다 다 알잖아 내가 죽도록 찾아헤매서 참 너가 나의 이유잖아 떨린다 맨날 그랬는데 네. 오늘은 진짜 뭐 본인들이 준비한 무대 떨지 않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전혀 뭐 무대에서 긴장한 것 같지 않아요. 네. 뭐 덤블링도 하고 4단계 반전을 다 준 것 같아요. 로맨틱하게 시작했다가 두 번째 소유씨가 나오고 세 번째 댄서들이 나오면서 뭔가 조명이 탁 터지고 마지막에 다 같이 뭔가 뭐 흔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. 이렇게 그거 봤을 때 4단계 구성이 계단처럼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엠블랙이 이길 것 같아요. 6표 차이가 난대요. 6표 차이가 났대. 오늘은 왁스가 6표 차이로 이기게 될지 아니면 엠블랙이 6표 차이로 승을 거두게 될지. 제 생각에는 엠블랙이 이길 것 같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정말요? 네. 이 친구 이긴다고 하면 다 쳐요. 맞아 맞아. 저번에도 현성 씨가 딱 찍은 그룹은 항상 졌던 그게. 거기다가 저희 나올 때마다 우승한다고 그랬거든요. 네. 그때마다 다 떨어졌어요. 팬들의 저주 같은 현성의 저주라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현성 씨 오늘 저주가 맞는다면 왁스가 1승을 차지하고 그렇죠. 엠블랙 불이 또 꺼진다는 그런 이야기네요. 아, 생각만 해도 예.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. 자, 락킹한 소녀로 변신한 왁스의 무대냐? 자, 오늘 정말 바람이 1승이었습니다! 엠블랙이 왁스를 꺾고 1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!
또 우리 동생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51점으로 왁스가 1승을 차지했습니다. 진짜 맞아요. 아니, 효정씨, 효정씨 저주가? 저주가 맞았네요. 이야, 오, 대단합니다, 정말. 무섭다. 그, 우리 우승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. 국민들 우승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. 제가, 300점을 엠블랙이 아쉽게 아니에요. 괜찮죠? 죄송합니다. 도와준 소유 씨한테도 좀 미안하고 정말 미안합니다. 네. 아 이기면 그 빵 먹는 들어가서 돌면 돌라 그랬는데. 아 빵만 먹어야겠다. 빵도 안 먹을게요. 근데 그래도 대기실로 분량 뽑아야겠다.